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볼 게 되게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다를 거냐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소결론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이게 막 3에서 5년 동안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년에서 2년 바라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계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가의 상승세가 아니라 곡물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아 이제 해결됐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을 놔도 됩니까? 혹은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는 끝난 겁니까? 비료, 곡물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럼 곡물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다음에 연결이 뭘로 또 될 수는 없을까? 그거 지금 공부할 타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고 네. 또 저희에게 정말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뭐 살이 된다는 표현을 꼭 해야 됩니까? 살이 되면 좋죠. 네. 아니,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우리 저 그냥 이디엄 아닙니까? 살 놀 지혜가 되는. 네. 아, 지혜가 되는. 아, 위즈덤으로 네.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위즈덤을. 아, 나 살 요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좀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많이 쪄갖고. 네.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원과는 어떤 이슈로 한번 좀 살펴봅니까? 오늘은 곡물 가격 이야기를 곡물 해야 가격.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우, 그거 요즘 화제죠. 사료 뭐 이런 네. 것들. 일단은 뭐 개별 주식들도 막 올라서 그것도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슈겠지만 지금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쭉 놓고 보면 연준이 금융시장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네. 누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중국의 락다운이 저기에 또 하나 다 걸려 있고 네. 이제 저쪽에서는 곡물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풀릴 듯 하면서 하나씩 이제 얹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곡물 가격은 사실은 맨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제 기준인데 리서치가 좀 덜 되어 있는 분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물 쪽. 크게 관심을 네. 많이 안 가졌군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저희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물가를 막 이렇게 막 밀어 올리고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뭐 수출이 좀 차질돼서 오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봐야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게 그래서 뭐 농산물을 사세요, 뭐 비료 주식을 사세요 이게 아니라 좀 오래 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지금부터라도 약간 공부를 하면서 좀 가야 네.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리서치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대 질문에서 한번 출발. 해보시죠. 제가 아까 솔직하게 상대적으로 리서치가 덜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페이지 차트부터 보시겠어요? 네. 저 노란색 선이 저 CRB 지수라고 원자재 가격 지수예요. 저기에 세부 항목들이 뭐 음식료도 있고 금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원자재 전체를 네, 네. 원자재 전체 지수가 저기서 되게 밝은 파란색이고요. 그 밑에 붙어 있는 게 음식료고요. 저 금속이 제 그러니까 베스트하고 월스트입니다. 베스트. 원자재 중에서 그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가장 변동성도 강했던 것은 금속이에요. 제일 안 좋고 제일 안 좋다라기보다는 제일 좀 뜨뜻미지근하게 올랐던 건 바로 음식료. 그래서 저 밝은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의 한 번도 음식료가 전체 원자재 가격 지수보다 위에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농산물 뭐 그러니까 원자재를 막 그거에 한정지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수익이 되게 많이 났으면 우리도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색 선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선도 한 번도 거의 이기지를 못했고 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절대적인 레벨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가 지수를 따져도 물가를 따져도 계속 언더퍼포밍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과가 안 좋았다는 그래요. 얘기인 거고 2007년 8년에 올랐지만 금속 저런 게 너무 화끈하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고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도 컸지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볼 게 되게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다를 거냐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노란색 선이 되게 나름 다른 것보다는 되게 평화롭게 움직이는데 왜 저런 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쭉 자료들을 보니까 197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가뭄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예. 경작지를 되게 많이 확대했고요. 품종 개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비료 개발하고 우량 품종 개발하고 예, 관계시설 확충하고 R&D 투자를 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안정적이게 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농산물은 군데군데 올랐지만 물가에도 사실은 메인 이슈가 아니었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메인 이슈는 아니었던 거죠. 하기야 이게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 보면 뭐 다락론이라든지 이렇게 네. 그 관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논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제 경부선이라든지 이거 KTX 타고 가다 보면 딱딱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이제 네.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한국만 해도 사실은 산이 많고 국토가 그러니까.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멕시코나 미국 같은 데는 뭐 농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될까요? 진짜 예, 정말 농업이던데 예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아까 그러면 김효진 연구위원 말씀하신 CRB 지수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커머디티 리서치 뷰로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상품조사 연구소라는 데서 예, 세부 항목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그 원자재에 대한 지수를 내는데 거기를 가장 많이 쓰시나 봐요. 예,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지수를 네. 가지고 온 거고 원자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료를 보셨던 분은 네. 뭐 원자재 뭐 WTI 근원물은 어쩌고 뭐 네. 1개월물, 2개월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가장 종합적인 지수를 제가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첫 번째 차트 띄워주실래요? 맨 꼬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꼬리를 한번 보면은 샥 올라가네요. 네, 4개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저게 네. 팬데믹 때 빠졌다가 올라간 거는 뭐 농산물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이 위에 금속하고 비교돼서 그런데 지금 2008년보다 농산물은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지금 금속은 더 높게 올라갔지만 우리는 사실 원자재 하면 유가를 많이 보잖아요. 네. 유가는 저 2008년 원자재 릴리 때는 뭐 160불까지 순간적으로 갔었죠. 지금 100불이잖아요. 훨씬 낮아요. 근데 유가는 그때 곡물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좀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세 상승인 거냐. 그래서 뭐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비료를 산다, 뭐를 산다가 아니라 시장을 빠져나와야 되나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좀 먼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제가 곡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결론을 내왔거든요. 네. 저의 이제 소결론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이게 막 3에서 5년 동안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좀 용감한 결론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오랜 동안 원자재 가격, 특히 곡물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경작 면적의 확대, R&D 개발, 뭐 관계시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 농산물 시장이 예전하고는 달라 판이 바뀌었어. 이제 3에서 5년 쭉 뻗는 거야 라고 전망을 하려면 그것이 다 바뀌었거나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면적으로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겠어요? 두 번째 네. 페이지 보시면 저는 사실 이런 차트들을 뽑아보기 전에는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중국도 그렇고 다른 신흥시장국들도 그렇고 도시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면적이 사실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면적은 줄고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생산할 수는 있었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면적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늘었네요. 예, 저게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경작 면적인데 이런 데이터를 아침에 제가 보여드릴지는 몰랐네요. 예, 그런데 세계 경작 면적 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밀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이 옥수수, 쌀, 콩, 보리 수준이거든요. 근데 밀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변화가 없고요. 옥수수는 제가 저거 너무 여러 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옥수수는 2000년 이후에 한 40% 정도 면적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늘었는데 저거 네. 왜 그런 거죠? 옥수수는 돈이 돼서요. 네. 옥수수는 바이오 디젤의 연료로도 쓰이고 사료로도 그렇죠. 쓰이고요. 아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옥수수와 관련된 거는 다큐멘터리도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쌀, 뭐 콩도 재배 면적 굉장히 네. 늘어났고요. 팝콘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네. 대두박 같은 것도 이제 곡물 사료로 쓰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보리 정도가 보리랑 제 밑에 좀 하, 보리 진짜 잘 안 먹지. 논두렁만 네, 있습니다. 바나나 네. 네. 뭐 두 개 정도가 재배 그 줄어요. 예, 면적이 줄고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주식 우리한테는 쌀이고 이제 외국 사람한테 밀, 옥수수 이런 거를 주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경작 면적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도시화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판은 다르다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아니네요. 예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옥수수는 이제 기름도 많이 짜고 과자 맞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옥수수로 담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단기적인 상승세는 거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에서 5년 굉장히 뻗어나갈 거냐? 네. 그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마음을 놔도 됩니까? 혹은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는 끝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승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년이요? 말씀드린 상승, 예,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세는 주가의 상승세가 아니라 곡물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은 이제 해결됐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쉬는 땅 많아서 그리고 그 얘기는 음식료 사료 이런 거 계속 간단 네? 아니면 저 어업 이런 거 수산주 이런 거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오르는지는 좀 봐야지 되죠. 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하나하나 데이터를 그래요. 한번 보시죠.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네? 요 데이터를 보고 한번 판단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글씨도 많고 동그라미도 많은데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맨 오른쪽 동그라미부터 보시겠어요? 저게 밀 수출이에요. 뭐 생산도 중요한데 수출이 중요하죠. 러시아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20% 합니다. 미국이 16% 쭉 돌아와서 우크라이나 9%.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한 30%에 해당하는 밀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수출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이 저게 전량 다 막히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네. 사실은 5% 10% 충격이 와도 가격은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30%라고 하니까 저건 강하죠. 예, 저건 강하고 제가 일부러 2006년엔 어땠냐 2011년엔 어땠냐 왜 과거의 데이터까지 보여드리냐면 네. 단적으로 2006년 맨 왼쪽 동그라미하고 맨 오른쪽 동그라미하고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그냥 우크라이나만 보시죠. 2006년 7년도에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담당하는 포션이 3%였어요 되게 작네요. 지금은 9%예요 왜 이렇게 늘었지? 세일즈를 열심히 했죠. 작황도 좋았겠고 했겠습니다만 열심히 생산을 해서 열심히 수출을 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비중 큰 것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지금 지난 한 15년 동안에 굉장히 뭐 세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타격은 훨씬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 동그라미 먼저 보시겠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세계 옥수수 수출에서 12%, 러시아는 거의 40%, 두 개 더하면 50%예요. 되게 커요.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도 그렇지만 생산도 많이 하지만 자국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이에요. 또 밀도 그렇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사료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곡물이나 농산물 쪽을 보면 볼수록 되게 머리가 아픈데 지금 곡물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포션이 옥수수에서 거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네. 앞에 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체 세계 옥수수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1%였어요. 지금 12%잖아요. 어쩌다가 저렇게 될까요?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네. 참고로 그 해바라기 씨 수출은 거의 80%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요. 우크라이나와 네. 러시아.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국기가 하늘색과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파란 하늘에 노란 옥수수 밭. 네. 옥수수에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밀 같이. 네.
같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곡물 가격 이렇게 저도 사실 뭐 주부이지만 그냥 먹기만 했지 여기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뭐뭐가 섞인지를 잘 모른 거예요. 마시기도 마셨잖아요. 어떻게 아셨죠? 아, 제가 밀 맞으면 볼이에요. 확실히 조정하시죠. 볼인가? 제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되게 유수의 치킨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갔는데 이제 가격 인상 이런 이야기 드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한테 들려주셨었어요. 자기 그 본 회사에서 기름도 문제, 튀김옷 문제, 닭고기 문제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약간 좀 아침에 겁들이는 것 같지만 일파만파구나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제가 동그라미 차트에서 막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공급 차질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고. 그럼 하나 요 공급 차질 문제로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네. 세 가지 문제가 제가 요거를 말 안 했고 세 가지 문제가 당장 단기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공급 차질 문제, 두 번째는 비료 가격 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본 것이 공급 차질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공급 차질이 한 10%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이 막 생산을 해서 어차피 그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마진도 더 남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막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격이 좀 한번 눌러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원유랑 좀 많이 다르죠. 매번 경작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날씨, 뭐 기상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거지. 변수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인풋 코스트도 만약에 정유회사라고 한다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버리지가 기업들은 있다 보니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계를 한번 크게 바꾸거나 캐펙스를 해야 되는 사이클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비료를 우리가 매일 주잖아요. 네. 그래서 비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 빨간색 선이 세계 식품 가격 지수. 저거 최근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잘 안 나왔네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파랑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랑 회색 선이 대표적인 두 개의 비료예요. 요소가 더 많이 쓰이고 인산이 조금은 더 적은 범위에서 쓰인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비료인데 2012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 한번 위로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우리가 뭐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그것 때문에 아랍의 봄이 왔다 또 에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곡물 가격 상승기가 2010년, 11년, 12년 저 때의 곡물 가격의 상승기였습니다. 네. 저 때도 사실은 뭐 민주화가 된 국가들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작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곡물 가격은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비료 가격은 사실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생산을 해서 밖으로 수출을 막 기업들이 하고 국가들이 하면은 사실은 좀 잡을 수 있는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은 저게 마지막이 좀 잘 안 보여서 아쉽네요. 비료 가격이 식품 가격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면 종전을 하면 사실 주식으로의 매력은 그 투자의 매력은 확 반감되죠. 지금 당장 공급 차질이 있어도 이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인산 요소라고 되어 있는 가격을 보시면은 저거 2020년부터 올랐네?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어요. 저건 전쟁하고 관계 없잖아요. 예, 그 전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면서 천연가스에서 막 이런 것들을 같이 뽑아내더라고요. 아, 부분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참 문제가 여러 가지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냥 유가가 올랐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네. 어우 유럽 사람들 뭐 난방 수요가 많다더니 진짜 그렇네. 네. 유럽에 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랬다던데, 근데 그 하나에서 여기까지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엮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안정됐어요. 근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그다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목에서 헨리 얘기할 거지. 아. 하고지? 아 너무 내가 문제 했을 때 미국은 헨리 허브입니다. 네. 정프로님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으신 거 같아요. 김프로의 러시아 라면 도시락 얘기와 정프로의 헨리 뭐? 헨리 허브. 헨리 허브 얘기는 정말. 헨리 허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천연가스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면 거의 거래되는 곳이에요. PR 타임 1분 더 드릴까요? 러시아 아시안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몰라요. 아 미국 원유 3대 있잖아요. 브렌트, 뭐 텍사스, 예?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두바이.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헨리 허브 하나. 자, 아시아의
JK 지수가 있습니다. Japan Korea.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이 LNG 이걸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아~ 일본과 한국입니다. 맞아. 네, 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쪽이 하나 있죠. 살짝 까먹었어. 네, 유럽 쪽이 하나 있어요. 아니야, 그럼 미국, 아시아, 유럽이지. 그럼 뭐 그거 누가 모르니? 아니 아프리카 무시하십니까? 아프리카는 천연가스. 아, 좀 너무하시네요, 아프리카. 자, 그렇게 헨리 허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입니다. 헨리 네네. 허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오면은 이제 인풋 가격,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가격조차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풀려 나가려면은 당장의 작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을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고 경작 면적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단계 그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공급 차질은 상당하고 비료 가격은 이미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막 한두 달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이슈인 건가? 네. 뭐 그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거예요. 수출 제한 조치.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막 우리가 휘발유가 부족해 또 다른 게 부족해 하면 수출 제한 조치 할 수 있죠. 네. 이게 막 굉장히 막 쇼킹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곡물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조치가 훨씬 더 빈번해요. 이 7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 그렇죠. 저게 2008년에도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많이 번졌었죠. 식량 안보라는 얘기가 네. 나온 거죠. 저 때는 뭐 우크라이나부터 쭉 아르헨티나까지 있는데 저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이다, 뭐 인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국가들만 저렇게 금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해요. 러시아도 그렇게 많이 수출한다고 하는 러시아도 하고요. 우크라이나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 되니 이게 좀 하루 이틀 끝날 만한 문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그렇고 저도 여기 뭐 몇 년 나왔지만 거의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은 처음에. 볼 일이 네.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언뜻 흘리면서 얘기했지만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유럽의 바람이 안 불어붙다 시작해서 천연가스 거기에 전쟁이 더해지면서 뭐 비료, 곡물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럼 곡물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다음에 연결이 뭘로 또 될 수는 없을까? 그거 지금 공부할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고 또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지금 연준 FOMC도 한 열흘 좀 더 남았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총재님이 아직 임명되시지 않았는데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중앙은행들이 행보를 그렇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프죠. 8페이지의 차트가 뭐냐면은 마지막 차트입니다. 8페이지 차트 뭐냐면은 까만색 선 먼저 보시죠.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서 소비자 물가가 올린 거. 네. 를 계산한 거예요. 70년대에는 뭐 2% 3%도 갔는데 80년대 중반부터 보시면 1% 넘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곡물 차트는 그래도 2006년 8년에 많이 올랐네. 2014년에도 많이 올랐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08년에 전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음식료가 올린 거 1%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국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가공식품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렇게 밥상 물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산수로 계산한 것까지 막 엄청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른 것만 기억하죠, 대부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뭐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뭐 곡물 가격의 상승은 되게 일정 부분 신흥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브라질을 같이 그려왔는데 인도 같은 나라 그리면 훨씬 변동폭 큽니다. 뭐 인도 같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막 3%도 올렸다가 0으로도 갔다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이게 더 유통 시스템이랄까요? 네. 뭐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유통 시스템이 덜 선진국보다는 갖춰져 있다라고 저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의 변동이 컸죠. 근데 이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시죠. 네. 저 미국의 까만색 선의 꼬리를 보시면 지금 1%를 뚫고 올라갔어요. 미국의 전체 물가에서 음식료가 밀어 올린 게 1%가 넘었어요. 예. 네. 뭐 물가 8% 9%인데 올랐겠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 저도 뭐 몇 년 이렇게 일을 했고요. 김한진 박사님도 나오시고 더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물가 분석은 통화량이 어떠냐, 뭐 유가가 어떠냐, 환율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해도 뭐 더 많은 변수도 넣었겠지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면 굉장히 어긋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도 모르겠고 헉 병목 현상 모르겠고 그러면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도 갈팡질팡 저같이 그 자료를 내는 사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갈팡질팡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나름 안정적이었던 곡물가까지 더해지니까 되게 머리 아파요. 되게 머리 아프고 지금 미국 물가에 대해서 또 정점은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한 달, 두 달에 중국의 락다운 그리고 곡물 가격을 브라질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부분을 감내하죠. 옥수수도 많이 생산하고 밀도 많이 생산하니까 그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아이 괜찮아 선진국은 괜찮아 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닌 쪽으로 지금 조금씩 가고 있다라는 시작은 되게 밀콩 이렇게 네. 친근하게 지금 우려의 포인트가 네. 그 식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뭐 식품 회사들이 내린데 원자재 비중이 너무 이제 높아져서 걱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식품 가격이 올리는 전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 지금 뭐 금리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걱정이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좀 중기적으로는 두 번째게 훨씬 걱정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게 훨씬 걱정되고 이제 그거는 농산물 가격이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직 시간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3년에서 5년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거냐라고 보면 구조적인 데이터들이 다행히도 그렇게 바뀌진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서 2년 바라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기에서는 생산 타격도 크고 그리고 생산할 때 필요한 비료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지금 안 그래도 국가들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수출 제한 조치에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한두 달에 이제 곡물 가격 뭐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고 비료 가격도 올랐다 내려오고 그것보다는 훨씬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봄 밀이랑 가을 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 지나서 이제 수확하는 게 있고 봄에 해서 이제 여름에 수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가을 밀 쪽은 이제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 네? 왜? 아니 그때쯤 되면 이제 비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된다 이거죠. 여름 지나면서.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서도 이제 라니냐 발생 가능성도 니냐 라니냐. 예,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계속 이제 간다라고 오늘 네. 의견을 드렸지만 그러면 되게 다행일 것 같은데 아, 상황은 좀 만만치는 않네요. 네. 만만치 않은 네. 것 같다. 그러니까 밀이 봄 밀이 있고 가을 밀이 있나 보지? 그렇죠. 우리 밀도 있지.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내실 거예요.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우리 밀 우리나라에서 참 밀 재배를 하긴 합니다. 아기 밀도 있나? 아 그럼요, 있죠. 네, 우리 밀 밀가루는 더 비싸요. 푸르밀도 있고요. 훨씬 비싸지. 네. 푸르밀은 저 롯데 유업의 다른 이름이에요. 롯데 유업. 네. 아 롯데 유업의 이제 브랜드라고 이제 보면 네. 되겠죠. 신격호 회장 동생이. 네, 거기서 이제 우유도 만들고 사이가 좀 안 좋죠 그쪽도. 아, 뭐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형제 가만히 있는 형제를 뭐 또 아, 형제들끼리 원래 싸우죠. 어릴 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또 돌아가셨잖아. 또. 아, 그래요? 네. 아, 돌아. 신 회장님 돌아가셨잖아. 아, 좀 오래 사시길 바랬죠.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아, 그냥 웃으세요. 뭘 참아요. 또 웃어 버려야지. 예. 네. 웃고 끝내는 게 낫죠, 뭐. 네. 배지밀도 있었네, 참. 어디까지 가시죠? 배지밀은 어디서 만든 거죠? 저도 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배지밀은 저기죠. 배지밀 정식품. 정식품의 창업자는 의사세요. 네. 정시성을 가진 의사신데 네. 그분이 이제 명동 어디에 병원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 병원이 거기서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들 모유도 못 먹고 이런 사람들. 맞아요. 좋은 의지로 만든 맞아요. 그 음료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베지밀이죠. 그 베지터리언하고 이제 밀크를 섞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름을. 네. 그래서 이제 베지밀은 B가 제일 맛있고요. A는 맛있어. 달콤한 게 맛있죠. A는 안 돼요. 아, 달러? A는 네. A는 안 돼요. 달콤한 거랑 고소한 게 있어요. 예. 네. 아니 고소도 안 해. 건강하죠. 건강한 맛. 제가 이렇게 네. 지금 밀 얘기를 계속 하는 건 이제 염수만 이사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알았지. 네, 자 그러면 배지밀미 많이 사 드시고요. 자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아 참 KB증권. 네. KB스타와 저희가 또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KB 자산은요? 네.
아, 네네네네. 어제 회장님도 오셨었어요. 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그룹에서 지금 막 대단하시죠. 우리 아이디어를 네. 잘 한번. 저도 응모해야지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합의한 게 있죠. 네. 뭐죠? 미스터 트롯을 한번 넘어보자. 어. 아, 미스터 트롯. 아, 이명우 한, 이명우 한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ETF계 이명우를 한번 만들어보자.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